당신 밑에 자손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컨텐츠는요. 말명. 아, 네. 말명 무섭죠. 이 말명의 후유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이 말명이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이제 도산 말명이라고 하죠. 이북에서 앞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지만, 자, 신은 받았는데 못 불린 나의 조상. 그 다음에 영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옥수바람만 뒤지게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면은 이 말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60% 이상은 불리기 힘들고,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어느 신명이 자정했는지 모르고 그냥 울고 불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때가 되고 시가 되고 천명을 받들어서 죽는단 말이야. 마무리를 안 하고 죽으면 죽어서 뭐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말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은 받았는데, 이것도 있어요. 신명은 오라. 그럼 얘가 진짜 무당 팔자도 맞아. 난 실제로 봤거든요. 분명히 봐도 무당이 맞고 신도 명확해. 근데 인간이 너무나도 신 눈이 어둡고 신 문이 닫혀 있다 보면 신의 공부를 못 받아내리고 사악하게 엉뚱한 쪽으로만 잔머리를 굴려서 속세에 등불이 못 되고 천정긍긍하다가 1년에 구탄자랑 낼까 말까 하고 점사손님 없고 비리비리 기도만 하다가 마무리 안 짓고 죽었어. 그러면 자손들한테 내 한이 네가 나보다 똘똘하니까, 너도 어차피 신가물 있으니까 내가 대신 할머니로 와서 내가 너 불려줄게. 그러면 그 자손이 다시 신안 받으면 죽네 마네 신 받았어. 그럼 이제 말명이 암령 써서 도산 말명이 휘졌고, 그거를 이제 RNA에서 숨은 대신이라고 하잖아. 이북에서는 말명이라고. 숨은 대신이 암령 써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퇴송이라는 거를 하고 벌써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감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아. 본인은 알아. 네. 내가 무당인지 아닌지 느껴 알아요. 양심의 손을 얻고 본인들은 알아. 근데 신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가라앉질 않지. 왜? 말명이 암령 썼으니까 내 죽어서 못 푸른 한을, 살아서 못 푸른 거를 죽어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쉽게 마무리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신가물을 눌러가고 말명을 잘 풀어내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공들이면 내 신가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을 닦아놔야 내 자식들, 내 손주들한테 영향력이 덜 가는 거예요. 안 가지는 안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윗대에는 진짜 무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명도 나오고 내가 무당 사주가 아닌데 신가물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 사람도 피해자야. 다른 무당이 너 신안 받으면 자식이 죽어, 남편이 죽어 이러니까 받았겠지 이 양반도. 근데 받아보고 말문 못 트고 벌써 어리버리타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 정신 차려야겠다, 빨리 접어요.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30년 해서 70대고 80대고 90대에서 그 상태에서 죽으면 당신 밑에 자손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점을, 명확한 점을 줘도 인정을 안 해요. 아, 내가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거액의 돈을 날리고 신을 받았지만 아닌 거를 인정을 하시고 빨리빨리 거기에 따르는 신가물을 눌러주면서 공을 들이면서 그 안 좋은 기운이 직격타로 자손들한테 안 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데 이게 후유증입니다. 말명의 후유증이 이렇게 무서워. 신당 모셔놓은 거 그거
끌어안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해요. 그런 걸 아신다면 내 자식한테 그 아픔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판단을 하시고 마무리를 잘 져야 말명 바람에 도산의 바람이 자손들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나도 죽어서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인정. 사람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몰찬 얘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저의 진심이 담긴 진정한 충고이니 새겨듣고 좋은 길로 부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